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근친혼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해도 대개 마지막 허용선은 사촌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동성동본까지 결혼을 금했을 정도로 엄격한 편이고 중국 역시 사촌 간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촌 간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왕조시대는 유럽 왕실뿐만 아니라 동양의 왕실에서도 근친혼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것은 왕실의 부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유교 국가이다 보니 고대부터 근친혼을 야만적인 풍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만주족이 지배한 청나라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만주족 유목민들 사이에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서모를 취하고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일종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에 후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청황실은 만주족의 이런 관습에 권력 강화를 위한 근친혼까지 얽히고 설켜 촌수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태조 누르하치는 죽을 때 자신의 처와 어린 자식들을 큰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때 부탁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의 경우는 황후와 후비를 15명 정도 두었는데 그 속에는 고모인 효단문왕후와 그녀의 조카 효장문왕후 그리고 효장문왕후의 친언니 해란주가 있었습니다. 또 홍타이지의 맏아들인 호우거는 자신의 숙부인 도르곤의 원비의 여동생과 혼인했는데 호우거가 죽자 그의 원비는 도르곤의 처가 되었습니다. 호우거의 동생인 순치제가 숙부인 도르곤을 부관참시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 중에는 도르곤이 호우거의 아내를 취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효장문왕후는 자신의 아들인 순치제를 자신의 오빠의 딸들과 혼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력까지 순치제의 황후로 맞아들였습니다. 강희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딸과 혼인했는데 외삼촌에게 강희제는 조카이면서 사위였습니다. 효장문왕후인 포목포테와 그녀의 친언니 해란주의 경우처럼 친자매가 같이 후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모후인 태후가 자신의 가문의 이익과 번성을 위해 아들의 아내인 황후를 자신의 친인척 중에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야만 가문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황실은 친족 간의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관습에 일부 제약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제 때는 후궁 후보를 선발할 때 황실의 근친인 경우 미리 밝히게 했고 가경제 때에는 친자매를 비빈으로 선발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청나라가 몰락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말기의 광서제는 사촌인 육류황후와 결혼했습니다. 광서제는 서태후의 여동생 아들이었고 육류황후는 서태후 남동생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서제의 두 후비인 진비와 금비는 타타라시 친자매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선택한 이는 서태후였는데 연느태후처럼 자신의 집안인 예허나라씨가 청황실에서 계속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근친혼의 결과인지 아니면 황자들이 점점 귀해지다 보니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한풍제부터 후사를 잇는데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광제 때까지는 대개 황후와 후비수가 평균 20명 전후였고 평균 10명 전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존한 아들들의 수이고 유아 사망률이 평균 30%에서 5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태어난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도광제의 아들인 한풍제의 경우 황후와 후비가 예전과 비슷한 약 20명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는 겨우 아들 둘의 딸 하나였습니다. 한풍제가 30대 초반에 죽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마저도 하나는 어릴 때 죽어 대를 이을 황자는 서태후가 낳은 동치제가 유일했습니다. 동치제 역시 황후와 4명의 비빈을 맞았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동치제와 사이가 좋았다고 알려진 황후는 동태후의 오촌이다 보니 임신한 상태에서 서태후의 횡포로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광서제는 육류황후, 진비 금비 중에서 진비와 사이가 좋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시 후사가 없었습니다. 청 마지막 황제 푸이의 경우는
애초에 왈룸과 원슈 중에서 여자를 하나만 택하고 싶어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여자가 원슈였던 것도 그렇고 보통의 남자들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푸이의 동생 푸제의 아내에 따르면 푸이는 동성애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데 푸이의 여자 중 하나였던 미수센이 신기하게도 근친혼으로 유명한 스페인 왕가의 카를로스 2세의 왕비들과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 2세의 왕비들은 후사가 없는 데 대해 왕이 발기부전 상태였고 어쩌다 남자 구실을 할 것 같을 때는 조루증 때문에 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청말기의 황제들이 병약하고 후사가 없는 것이 근친혼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게 합니다. 사실 높은 유아 사망률, 기형 유전병, 생식 능력의 약화 등이 오랜 근친혼의 폐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데 왕조 시대에 근친혼이 없었던 나라가 드물었음에도 스페인 왕가의 주걱턱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다른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지구상의 10% 정도에서는 여전히 사촌간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